얘 어디 갔나? 또? 대식아! 어? 대식아. 이름이 이상하다. 대식아! 대식이요? 대식이? 그런데 그때! 대식아! 뭐야, 멧돼지예요? 뭐야? 어머머머, 아니 얘는 멧돼지 아니에요? 멧돼지죠? 그냥 야생. 그런데 부른다고 온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우와. 오? 이게 멧돼지 아니에요? 맞아요, 야생 멧돼지. 할아버지의 반려 멧돼지 되식이에요. 얘 엄청 사나운 거 아니에요? 얘는 왜 부르니까 와요? 아니, 여기 산골에서 나하고 같이 지내는 녀석이에요. 아주 찰떡궁합이요. 그래요? 네. 깊은 산골에 위치한 농장 한편엔 대식이가 먹고 자는 집이 있다고. 집이에요? 대식이, 장 하나 줘야지. 아유, 잘 먹네. 강아지처럼. 네. 얌전히 간식을 받아 먹는 녀석. 반려견이라고 해도 믿겠다. 얌전해요. 잠시 한눈을 팔다가도. 대식. 절대 와. 이름을 부르자 곧장 다가오는 건 물론 쓰다듬기까지. 오직 두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는 녀석의 특급 애교. 아유, 온순하고 착해요. 반전이네요. 아유, 뭐 같이 산책도 다니고 그러는데 뭐. 따라와요? 산책이요? 가자. 가자라는 말 한마디에 따라 나서더니 신기해라. 보조를 맞춰 걷기까지. 이렇게 매일 산책길에 나선다는데. 아, 이 정도면 반려견 같은 네. 느낌인데요. 그렇게 한참 산책을 즐기던 그때. 어디가? 어, 대식아, 너 어디 가니? 우와. 안 돼. 우와. 아니, 다친다는 불호령에 냉큼 내려오는 녀석. 거의 절벽인데. 아니, 저 가파른 벽을. 하지만 야생 멧돼지 본능은 숨길 수 없는 건지 날렵하게도 산을 타는데. 무슨 날렵하네요. 이게 안전한 길도 아닌데. 지금 저거 있잖아, 산 위에. 저거. 이곳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는 녀석. 이 산이 내 놀이터예요. 산에 올라가면 맨 먹을 거니까 반경이 넓지. 자기가 움직이는 반경이. 대체 산에서 뭘 하려나 쫓아가 보니 나무에다 몸을 긁고 있는 녀석. 아, 몸이 간지러웠나 보네요.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약손이 있었으니 손을 대자마자 어머. 아이고, 뭐야, 녹는 거예요 아주 지금? 녹는다 녹아. 괜찮아. 거기요. 아우, 딱 시원해요. 손 탔어. 대식이와의 달콤한 시간을 보낸 후 녀석은 산에 두고 먼저 집으로 향하는데. 어? 안 따라와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디 가서니 저쪽 건너 산 있는데도 갔다가 오고 캐지면은 들어와. 어? 그래요? 네. 집에? 어? 이 집에 와요? 이렇게 산을 돌아다니다가도 때되면 알아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되시기. 어두워지면 집으로 가요? 정말 해가 질 때쯤 산에서 내려오더니 제 발로 걸어서 마당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오,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네요. 자기가 알아서. 어머머. 근데 뭔가를 찾는 듯. 집이 들어왔으니까는 밥 주세요 하는 거예요. 척하는 척. 되시기 식사 대령이요. 그야말로 폭풍 흡입. 아이고, 잘 먹네. 잘 먹네. 배고파요. 천천히 먹어. 뭐 빼서 먹어. 아유, 아빠 말 시키지 마요. 지금 배고파요. 아니, 그런데 밥 먹을 때 만져도 괜찮아요? 까졌어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내가. 만지면. 대식아, 좋지? 옳지. 아이고. 갑자기 돌변하거나 하진 않아요? 아니, 그럴까 봐요. 야생이라. 다 먹었어, 대식아? 아니, 근데 약간 무섭기도 해요. 옳지. 식사를 마친 후 둘만의 오붓한 시간. 손길 몇 번에 또 벌러덩. 아니, 뭐예요? 긁어주면 좋아서 이렇게 들어놓아요. 야, 세상 반전 매력. 자는 척 하고 있어요. 눈 감잖아요. 그 손길이 얼마나 편안하면 이런 표정이 나온대요. 배도 부르겠다. 나른한 시간을 보내는 녀석. 야, 엄청 단순하고 행복하네요, 쟤. 와. 어떻게 야생 멧돼지가 이토록 온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나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아. 어떻게? 저쪽 앞에. 처음 만난 건 1년 전 어느 날. 저 앞에서 대식이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길 있잖아요. 거기. 농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데. 아유, 요만했었어요. 조그맣었어요. 비틀비틀 되는 것 같더라고. 힘이 없는 게. 어미는 안 보이고.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채 홀로 위태로워 보였던 녀석. 건강이 걱정돼 서둘러 집으로 데려와선 우유부터 먹였다고. 다람쥐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 대식이 구조하고 며칠 지나네. 6마리가 무리에서 내 옆에 있는 데를 왔어요. 멧돼지 새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제로 추정되는 새끼 멧돼지들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어미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가장 약한 돼시기가 무리에서 낙오된 건 아닐는지. 돼시가. 일단 녀석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 그 정성을 알기라도 한 건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준 돼시기. 근데 몸이 또 나오면 다시 산으로 갈 법도 하잖아요. 네. 아니 나도 도중에 자연히로 보내려고 그랬었죠. 건강을 찾은 후 멀리 떨어진 산속으로 데려가 방생을 했지만. 새벽 우리 자고 있는데 문 앞에 와가지고서 박박 긁더라고. 찾아왔어요. 이게 그 어린 것이 나가가지고 얼마나 헤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 같이 살아야 되는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 집이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후 인연이라 생각하며 산속에서 단둘이 지내온 지도 어느덧 1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낸 덕일까? 고독한 산중 생활에 사랑스럽고도 특별한 반려동물이 되어주었다. 신기하죠. 건강을 회복한 후부터 산과 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지내고 있는 돼시기. 그래도 해가 지면 누가 부른 것도 아니거늘 산을 내려와 집으로 온다는데. 아, 저게 신기하네. 봐도 봐도 신기하다. 아니 그냥 스스로 들어가잖아요. 집에 왔으니 배부터 채우고 보답으로 애교도 한바탕 부리고. 어이구 이쁘려 새끼.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은 왜 닫아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산속이라요. 멧돼지하고 단비가 왕하네요. 아... 그런데 단비는 여러 머리가 한 마리를 공격을 한다. 당한다고요. 사람도 방문 닫고 자듯이 닫아줘야죠. 저도 안전하고 좋잖아요. 돼시기가 순하니까요. 그야말로 지극한 보살핌 아래 오늘도 꿀잠 예약이요. 안전하게 자는 거구나. 네. 하지만 점점 몸집은 커져가고 계속 이대로 지내도 괜찮은 걸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야 세상에. 나를 쳐다보고 케어해준 분이 선생님이시니까 엄마인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고. 그렇겠지만. 게다가 늘 오면 저렇게 잠자리가 있고 밥을 주니까 와 이거는 뭐 지금 VIP 대접을 받는 호텔 수수께끼과 같은 거니까 호텔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우선급이었군요. 아하. 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인 신뢰 덕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라는데.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체화돼서 발정기가 올 때가 됐거든요. 아, 그런 참. 상황에서 만약에 자연스럽게 밖에 나갔다가 배가든 다른 수컷을 만났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멧돼지는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아마 바깥에서 이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아쉽지 않으세요?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만약에 간다면 가기 전까지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좀 주고 더 건강하게 그런 상태에서 이별을 하면은 나로서도 더 좋죠. 곧 헤어질 수도 있단 말에 아이고, 서둘러 준비한 특식. 잘 먹여야죠. 또 그래야 튼튼해서 새끼도 낳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대식이가 안 돌아온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그럼 어머 어머 매일 오다가 슬퍼하지 마세요.
따뜻한 보살핌 덕에 잘 자란 돼식이. 마지막으로 녀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돼식아, 혹시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내 욕심인데 가끔 그래도 그동안에 너군하고 인연인데 몸은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네나. 만약에 안 떠나고 계속 있으면 어떡해요? 죽는 날까지 같이 있는 거지 뭘 어떡해요? 헤어지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